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존에 만들었던 폭파 오브젝트를 가지고 실제로 그 플루이드라는 이펙트를 이용해서 폭파, 그 다음에 화염 그런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렌더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놨는데요. 이게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캐시로 저장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솔브라고 돼 있는 요 지금은 이제 세 부분 나눠져 있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익스포트 캐시에 익스포트 RMB 이용해서 어디갔니? 익스포트 셀렉션 RMB 네, 선택한 오브젝트만 뽑는 이걸 이용해서 RMB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UV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지금 뭐 UV 크기 상관없을 테니까 뭐안 써도 되지만 아무튼 나중에 실무에서 쓰려면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이름을 이렇게 뭐 저는 EXP Other V00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포트를 해주고요. 옵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타임라인만큼만 되게 됩니다. 타임라인만큼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지나가게 되면 200프레임까지 돼 있으니까 200프레임까지 캐시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되면 이제 새로운 씬을 열어서 그 RMB 캐시만 가지고 오게 되면 아주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과는 전혀 별개의 깔끔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창 열어주고요. 그다음에 캐시 임포트 RMB 이렇게 불러주도록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 오브젝트만 이렇게 움직이는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훨씬 깔끔해졌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플루이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옵션들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필요한 부분만 딱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서 이제 퍼져나가는 이제 화염 같은 그런 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메뉴에 보게 되면 이렇게 플루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크리에이트에 보게 되면 3D 컨테이너, 2D 컨테이너 이런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플루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3D 컨테이너. 뭐 옵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루이드라고 하는 컨테이너, 플루이드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 공간과 가운데 이제 이미터라고 해서 이 플루이드의 그런 그뭐 어떻게 보면 파티클 이미터 같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본적으로 뭐 연기라든가 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유체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플루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가운데에다가 우선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배치를 하고요. 이 플루이드의 옵션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려놓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복셀이라고 하는 단위로 지금 10이라고 하는 레졸루션인데 10칸, 10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10칸, 10칸 이런 식으로 이 10칸, 10칸, 10칸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그런 해상도를 가진 게요 베이스 레졸루션의 10의 의미입니다. 요걸 체크를 끄게 되면 이렇게 레졸루션을 XYZ로 다 바꿀 수도 있고요. 만약에 20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만큼 두 배만큼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두 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4배가 되겠죠.
부피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조금 늘려주면 늘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5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아까랑은 좀 다르게 여기 있는 이 형태가, 레졸루션이 조금 형태감이 좀더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표현되게 되고, 여기 있는 이 컨테이너 안에서만 움직이게끔 설정이 됐기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게 되면 바운더리 XYZ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막는 거를 또 없앨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서 그 순간적으로 푹 터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선 2m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2m.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점 하나에서만 이렇게 그 파티클이 나오게 되면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이렇게 볼륨 2m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베이직 2m 타입을 옴니에서 볼륨으로 바꾸고요.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 볼륨 2m 어트리뷰트를 큐브에서 이렇게 스피어로 바꾸게 되면 이구 형태 내가 원하는 위치와 크기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만 퍼져나가는 걸, 그러니까 계속 폭발 한번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레이트라는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은 가만히 있고요. 아, 이건 뭐 거의 처음부터 터진 효과네요. 약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게 되면 RMB 이 캐시 노드에 보게 되면 여기 옵셋이 있어서 한 10프레임부터 터지는 걸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0프레임 정도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프레임부터 터지게끔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선택을 해주고요. 12프레임, 12프레임에 키를 주도록 할게요. 이미트 키, 다음에 13프레임에 이 값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 다음에 키.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이전 부분에 없고 그 순간 11프레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생기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많이 주도록 할게요. 한만 정도 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순간 콱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퍼져나가는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2m의 크기를 또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 값을 여기서 키 주고, 그 다음에 15프레임일 때뭐한 3배 정도 키 주고, 그 다음에 20프레임 때는 0의 상태로 키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 했을 때 순간적으로 퍼져나갔다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번쩍 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이 컨테이너가 너무 작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잘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여기 있는 이 플루이드 이미터라고 하는 거에 맞게 자동으로 사이즈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루이드를 선택을 하고 밑에 보게 되면 이 플루이드의 플루이드 쉐입에 오토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체크를 키게 되면 플루이드가 만들어지면서 이 컨테이너의 크기가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영역이 제한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오토 리사이즈 머진이라고 하는 값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 그 영역이 조금 넓어져서
아까와 같은 그런 부분은 조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효과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을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2m의 플루이드 옵션에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구 형태의 모양, 뭐 이렇게 약간 정형적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은 이제 규칙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냐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해보게 되면 여기 움직임에 대한 거는 플루이드에 여기는 이 공간에 대한 그런 움직임성을 좀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해보게 되면 여기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아니군요. 컨텐츠 디테일의 덴서티, 그 다음에 벨로시티, 터블런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내부의 공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선 약간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벨로시티 해보게 되면 이게 스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약간 이렇게 불규칙성이 생기게 됩니다. 퍼져나가는 움직임이 이게 0일 때는 그냥 이 버섯 구름 형태가 정형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게 값을 높여주게 되면 조금 더 불규칙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터블런스라고 하는 걸또 적용을 하게 되면 더 난기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요.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너무 좀 너무 강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 되고요. 이게 얘네들이 너무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density 해보게 되면 density 밀도를 높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Vnc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해준 부분이 있고 여기 dissip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값을 높여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동안 남아있는 것들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순간에 퍽 터졌다가 점점 사그라드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아래쪽에다 내려놓고 거기에 좀 맞춰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이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얘의 영향을 못줄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2m 다시 선택을 해주고 여기 스케일 값을 스케일 값을 이렇게 적겠나?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5 정도 5 정도 아이 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5가 좀 적네. 한1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키를 주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이렇게 커졌다가 사그라지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옵션에서 역시나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플레이 백 스피드를 플레이 에브리 타임 에브리 프레임으로 해줘야지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졌다가 터졌다가 사그러져야 되는데 왜 사그러지지 않니? 네, 밀도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과해진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레이트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게 영향을 조금 주기 때문에 아이고 다시 2m에 레이트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0배 정도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게 밀도가 높아져서 효과가 사그라지지가 않네요. 아까 전에 그게 지금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이 아니라 여기는 타임 스피드를 조금 조정해 놨더니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플레이백 스피드를 이렇게 FPS 리얼타임으로 해놨다가 보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아니었는데 그걸 제가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레이트도 0으로 이제 조정을 해줘야지 표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선 15프레임, 20프레임에 여기 있는 값을 키 값으로 0을 주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사그라들게 되게 됩니다. 계속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그 이미터 효과 때문에 지금 변화가 좀 적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걸 좀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아까 전에 적용했던 스윌이라고 그 다음에 터블런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좀 높여주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얼타임으로 돌려놔서 그 효과가 제대로 시각화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다 보니까 효과가 잘안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기는 이 파티클 하나하나, 그 복셀 하나하나에 영향을 뜨게 되는 건데 조금 더그 디테일을 주기 위해서는 텍스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는 텍스처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연기 효과라든가 불 효과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처 칼라와 텍스처 인캔디신 그다음에 텍스처 오페시티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6번을 눌렀을 때 텍스처가 적용이 돼서 조금 더 형태감을 늘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텍스처 타입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별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바뀌는 모양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감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볼륨 웨이브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버트 텍스처 이게 아니었나?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게 시각화가 이거는 보고 좀 맞는 걸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컬러, 텍스처, 그레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세 개의 약간 그 조정 해주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 투명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변형이 되어야 됩니다. 컬러에 대한 거는 여기 쉐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고요. 쉐이딩 보게 되면 이게 뭐 연기, 불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약간 불의 효과를 위해서, 그다음 색깔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불과 화염 같은 느낌을 조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해상도를 조금 낮춰보도록 할게요. 너무 실시간 디스플레이가 느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레졸루션을 한30 정도로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게 되고, 왜 이렇게 위로 안 올라가려고 하지? 조금 더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오페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보게 여기 덴서티로 조정해야 되는 덴서티. 네, 덴서티는 이제 이 밀도에 따라서 색깔 조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을 때는 노란색, 그다음 밀도가 없을 때는 이렇게 검은색이 표현되게 돼요. 이렇게. 뭔가 효과가 제대로 안 나는데 여기는 수위를 조금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30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지? 300을 해버렸네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 너무 적어진 것 같아요. 지금 머진 오토 리사이즈 머진을 조금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맥스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걸 높여줘서 이 머진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해주는 거고요. 이게 아마 크게 되면서 좀 제약을 받아서 효과가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아까보다는 조금 퍼져나가는 걸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터지는 느낌을 조금 더 많이 보이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색깔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인풋 베이아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걸 어느 정도로 조정할 수 있는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런 형태가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셋 키를 해주고 플레이를 해서 이제 연기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서서히 하얀 노란색에서 붉은색 뭐 그런 불화염으로 시작을 해서 연기가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위로 뜨는 느낌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위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브이언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높아지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퍼져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아까보다 훨씬 세서 이렇게 화면상에 이렇게 표현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게 되고, 이게 아마 스케일 툴을 좀 키웠더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2m의 스케일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박스 형태가 약간 눈에 거슬린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에 여기 바운더리 드로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넌으로 해주게 되면 박스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박스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되게 돼요. 영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이게 플로이드가 여러 가지 것들 임의로 이제 수치값을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시뮬레이션,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시뮬레이션 레이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높이게 되면 플레이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플루이드 효과가 느려지게 되고요. 빨라지게 되는구나. 네, 빨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보다 빠르게 전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느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0.5 이렇게 주게 되면 아까보다 더 심하게 정체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표현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하게 움직여줘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높여주면 조금 더 진행 속도가 빨라져서 위쪽 올라가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빨리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타이밍을 좀 조정을 해주게 되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는 어디 갔니? 여기에 항목을 밀도가 마음에 딱쏙 들진 않는데, 시작되는 밀도가 노란색이 너무 없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가고요. 키 그러면 시작 부분은 이렇게. 근데 여기는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면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연기를 위해서. 밀도가 높지만.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게 되죠. 플루이드가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density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 density 아니라 이 opacity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 밑에 텍스처를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density의
반영에 의해서 시작 부분과 뭐 끝나는 부분에 그 밀도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 대한 그 투명도 값을 조정할 수 있고, 그거를 이렇게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치우쳐진 정도. 그래서 원하는 형태감을 좀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 난판때기하고, 여기는 플루이드하고, 그닥 영향력이 서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는 플루이드를 선택을 하고요. 플루이드 선택하고, 그 다음 여기는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플루이드 해보게 되면, 플루이드 메이크 콜리전, 콜리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플루이드의 효과랑 충돌하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처럼 되는 거를 조금 줄여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 틈새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되지만 아까하고 이제 효과도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게 되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느낌의 플루이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응용을 좀잘 하고 그 플루이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값을 써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조금 원하는 느낌으로 잘안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플레이백 스피드를 잘 조정을 해놔야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